하나금융그룹이 100번째 어린이집을 경상북도 봉화군에 개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100번째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 하나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이 경상북도 봉화군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이 어린이집은 연면적 751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총 70여 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농어촌과 도서벽지 곳곳에 보육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